이슈토크입니다. 부산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부산 지역의 불균형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부산시민의 삶의 질적 측면을 고려해 지역 내각 구군의 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진단 그리고 평가하기 위함인데요. 불균형 지표를 토대로 분석한 이번 결과가 향후 부산시의 균형 발전 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시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 재생국장 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의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불균형 실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 간 불균형은 어느 지역마다 또 어느 도시마다 있는 그런 골칫거리 문제일 텐데 우선 특별히 이 불균형 실태 분석 지표를 개발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뭐 서울을 예를 들면 이제 강남과 강북이 차이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네. 부산도 동서 부산 간에 격차가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불균형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걸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불균형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또 개선할 점이 뭔지라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지표화해서 이번에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확연히 지표를 통해서 알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발한 이 불균형 실태 분석 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좀 선정이 됐는지, 어떤 항목들로 구성이 됐는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통계 자료는 기존의 통계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인구가 몇 명이고 어떻게 늘고 줄고 있는지,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불균형을 얼마만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개 영역을 봤는데요. 먼저 불균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구가 중요합니다. 인구가 느는지 주는지, 또 경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 활동이 활력화되는지, 또 그리고 또 주거 환경이 좋은지를 또 많이 봅니다. 네. 주거 생활이 어떤지, 그 다음에 교육 문화 복지처럼 삶의 질에 관련된 것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네개 분야에서 20개의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서 분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분야마다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그래서 8개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4개 영역에서 20개 항목이 있고, 8개 만족도까지 좀 그렇습니다. 세세하게 이번에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점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됐는데, 결과가 참 궁금하거든요. 먼저 네네. 말씀해주신 인구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 활력 영역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구는 뭐 전반적으로 보면 부산의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구 활력도로 보면 이제 강서구와 기장군, 통계 자료를 이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만은 강서구와 기장군이 굉장히 인구 활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이유는 뭐잘 아시는 대로 인구 유입이 많고, 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구가 많고 출산율이 높고, 또 인구에 이제 고령인구가 적다 보니까 사망자 수도 적고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높은 지역은 이제 동래구, 동구 같은 데가 이제 인구 활력도가 높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들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젊은 인구의 유입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약한 부분은 이제 영도와 같은 원도심. 원도심은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을 했고요. 네. 사는 사와 이제 북구와 같은 서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은 많지만 이제 옆에 강서가 신지역이 신개발지가 개발되면서 강서로 이전에 간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부산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쭉 이런 인구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어떤 일이 있고 이런 걸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결과가 좀 국장님 예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예상한 대로고, 또 이제 이 부분을 인구 증감률뿐만 아니라 순이동 인구, 네. 이사를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걸로도 많이 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령 인구 비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그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합계 출산율이나 이런 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인구 활력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 이번에는 또 빼들일 수 없는 게 경제 분야 아니겠습니까? 경제 분야, 이 산업 경제 영역의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산업 경제 부분은 네 가지 요소를 봤습니다. 네. 정부 부분에서는 그 해당 지자체, 구청의 재정 자립도를 음흠. 봤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분야에서는 기업의 종사자 수, 그러니까 우리 구의 인구에 비해서 일자리가 몇 개가 있는지 이걸 본 거죠. 네. 그 다음에 가계 분야에서는 이제 가구의 소득, 개인 소득이 아니라 우리 집에 뭐 3명이나 4명이 가구가 있는데 그 사람 2명이 일하거나 또 1명이 일할 때 그 가구 전체의 소득의 합계가 월 500만 원이 넘는지, 근데 넘는 가구 수가 우리 구의 전체 가구 수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 요걸 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초 생활 수급자 수가 많은지 적은지 요걸 가지고 평가를 해 봤습니다. 네. 그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이제 강서구, 해운대구 같은 곳이 전체로 경제 활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거 그와 아울러서 객관 주관적 지표로서 임금 만족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봤는데 강서구가 네. 임금 만족도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간 지표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원도심 쪽이 여러 가지 지표가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재정 자립도가 또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까 구청의 재정 자립도도 확인해 보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의 재정 자립도도 강서구가 제일 높고 영등포가 제일 낮게 이렇게. 나타났고요. 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종사자 수 지역에 이제 일자리가 얼만큼 있는가라고 보니까 이제 사하구가 좀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사하구가 재정 자립도나 이런 부분은 낮지만 이제 공장이 많다 보니까 네.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영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부분은 해운대구가 500만 원 이상 세대 비율이 19.8%, 약 20% 정도가 됩니다. 다섯 네. 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는 중산층 이상의 이제 소득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3.8%밖에 되지 않아서 네. 노인 1인 가구가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끼리에도 격차가 좀 상당히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군요. 예, 특히 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격차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거 생활 환경 영역의 좀 불균형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주거 생활에 대한 지표는 이제 그 무허가 그러니까 노후 주택률 30년 네. 이상 된 주택이 많은 지역이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30년 이상 노후 주택률이 어디가 높은지. 또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지, 또 지하철 역사 수, 그다음에 이제 대기 오염을 같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대기질과 수질 오염이 이 주거 선택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같이 봤거든요. 그렇게 네. 보니까 역시 이제 해운대구와 북구 사상 기장이 이 종합지표가 높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도심 지역이 낮았는데, 근데 이제 특이한 건 영도구 같은 경우는, 여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주관적인 지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가, 주거 만족, 또 대중교통, 또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봤을 때, 영도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제 객관적인 지표는 열악하지만, 이제 기후도 좋고, 또 대기 오염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영도가. 그리고 지하철은 없지만, 또 버스 교통 체계가 다 갖추어져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삶의 질은 또 높다고 이렇게 보이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주거를 먼저 보시면 주거 만족도는 뭐 해운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삼복도로가 있는 동구 지역이 네. 지금 주거 만족도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역사 수는 최근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1호선, 2호선 이후에 3호선과 4호선 그다음에 이제 경전철 동해선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서 해운대 쪽은 지하철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지하철 역사 수가 해운대구가 제일 많습니다. 네. 전체 구 중에 그 영도구는 지하철 역사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고 앞으로 이제 경전철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환경을 보면 가장 좋은 곳은 역시 이제 기장군이 가장 좋습니다. 네.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도구가 그 뒤를 이루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사하구가 대기 오염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많고 그렇죠. 또 항만이 또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별로 또 지표별로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한지 어떤 부분에 좀 만족도가 높은지를 볼 수 있어서 이번 조사가 참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찾아볼 곳이 교육, 문화, 복지 이런 삶의 질 부분의 영역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분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교육, 문화, 복지는 구마다 분석하는 것보다 네. 이제 권역별로 분석하는 게 의미가 더 있어서 권역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부산을 동부산, 서부산, 중부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좀 세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산은 기장과 수영 해운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수영 해운대권과 기장권을 나눠서 봤고요. 그다음 중부산도 원도심 지역. 네. 예를 들어서 영도, 중동, 서구, 남구, 부산 진구와 네. 또 이제 금정 연제 동네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원도심권과 동네권으로 이렇게 나눴고요. 음흠. 서부산도 강서와 북사상 사하가 다릅니다. 네. 강서는 낙동강 서쪽에 있고 북사상 사하는 이제 오래된 공업지역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섯 군데로 나눠 봤을 때 이제 동네권이 교육문화 복지 부분에서 주간 지표, 객관 지표 모두 만족도도 그렇고 객관적인 지표도 그렇고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강서 지역이 많이 교육 문화 복지가 많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화 복지는 동네 쪽이 좀 높게 나타나고 강서는 예, 동네라 하면 그 이제 반대. 금정 동네 연제 쪽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학령 인구 1000명당 초등학교 수를 보면 네. 이제 학교가 옛날부터 많았던 원도심이 많고 네. 그다음에 강서 기장은 인구가 늘지만 학교를 못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교가 부족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이제 동네권이라든지 또 해운대 수영 같은 동부권이 네. 사설 학원이나 독서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동네권이나 동부권이 더 낫다고 하고 학군이 더 좋다는 인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제 교육문화복지에 대한 종합 만족도로서 여가 만족도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네. 동네권이 압도적으로 높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원도심권이 좀 많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강서기장권이 비교적 좋게 나타난 이유는 네. 거기는 이제 땅이 많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나 공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만들어 줬기 때문에 여가생활은 훨씬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의료 부분도 같이 봤습니다. 의료 네. 부분을 보니까 역시 이제 병원 의원이 동네권이 제일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원도심권이 잘 돼 있고 또 강동권이 잘 돼 있는데 강서 지역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북사상 사하 동 원도심과 동부권 동부권과 강북권 비슷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강서권이 가장 나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내가 살고 있는 해당 구군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자부심을 갖는가 이걸 봤습니다. 이건 네. 이제 모든 지표들을 종합해서 아마 복잡한 마음으로 답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거기에서 가장 자부심이 높은 구는 해운대구였습니다. 네. 해운대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부산 진구, 그리고 중구거든요. 해운대구는 아마 이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주택도 상당히 좋고 교육 여건도 양호하고 소득 수준도 높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이제 부산 진구와 동구는 여러 가지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다 갖고 있지만 도심으로서의
중심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또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족도까지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냥 동부산, 중부산, 서부산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6개 권역별로 나눠서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보다 더 조사에 신뢰가 갈 것 같고 아마 이 결과를 보시는 시민분들도 네. 좀 느꼈던 부분들, 체감했던 부분들이 결과로 좀 나온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 5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번 조사가 진행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런 결과가 어쨌든 이렇게 나왔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조사를 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결과가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예, 이 모든 20가지 지표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격차가 늘었는지 또 네. 줄었는지 또 해당 지역의 불균등도가 개선됐는지 네. 또 좋아진다면 어떤 게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진다면 어떤 게 나빠졌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앞으로 전망치도 내다볼 수 있고 네네. 그렇게 되면 이 전망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시행정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균등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불균등도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냅두면 당연히 생길 수도 있지만 네. 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개선을 하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데이터가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하구나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겠구나 이런 부분이 또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많은 뭐 요소들이 있겠지만 좀 시급히 이 부분은 해결이 돼야겠다라고 보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네 개 분야의 불균등이 보면 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중에서 이제 대중교통 분야의 불균등도는 주관적인 만족도 조사에서도 격차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소득에 대해서도 주관적인 만족도에서 격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이제 소득에 대한 불만이 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과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래서 경제가 부산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또 지역적 격차에서는 이제 지하철과 같은 교통 문제.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외곽 지역과 영도 남구 이런 이제 지역의 트램이라든지 경전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 지하철망으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철도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교통 분야가 조금 더 시급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인구 유출을 또 막을 수 있는 방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확실히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20가지 지표로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에 또 반영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표도 있을까요? 예, 지금 요번에 이제 새롭게 했던 것들이 이제 이 공기질이나 대기질이나 이제 수질에 대한 부분까지도 넣고 이렇게 해서 네. 아마 기존에는 경제나 또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비교에서 좀 더 많은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3개 분야의 143개 균형 발전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이제 이 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도시 기반 개조 사업을 16개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덕센텀 간 지하와 고속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서부산과 동부산을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16개 사업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두세 개 구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운대 수목원을 만들면 금정 해운대 권역 사람들 같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서부산에 의료원을 만들면 사하에 있지만 강서 사상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제 지역 거점 조성 사업을 57개 사업을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당 구에 이제 영향을 주는 예를 들어서 반송 관여나 금정에 도시생 뉴딜을 한다 그러면 그 마을이 개선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이제 또 이제 뭐 괴정천 생태하천을 복원한다 그러면 사하구가 좋아지는 거고 네. 또 뭐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강서에 지었다 그러면 강서구가 좋아지겠죠. 이렇게 이제 해당 구의 생활환경 조성을 하는 사업을 70개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143개 사업을 구상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결과 이런 불균등도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우리가 목적한 만큼 개선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이 또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시민들이 좀 살기 좋은 도시, 또 균형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